자, 박경민님, 치아보험 안 좋아서 보상받나요? 네, 치아보험은요, 치아 상태 좋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면 저는 때려 죽어도 말려요. 가입하지 말라고.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입하고 내가 1년이든 2년 있다가 싹 다 치료받겠다. 그런 생각하에 가입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치아 상태가 좋은데 막연하게 가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적금부라고 얘기합니다. 적금부라고.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네 가지를 가입하면 2년 뒤에 치아보험 한 개다, 임플란트 한 개다 500, 두 개면 1000만원, 세 개면 1500, 네 개면 20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 같이 준비가 되셨나요? 귀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26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8,300원인데요 주계약이 일단은 15년 갱신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15년 갱신. 타사 같은 경우는 5년, 10년 갱신인데 15년 갱신이다. 그래서 주계약은 언제? 26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죠? 18,300원. 매우 매우 저렴하죠. 자,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영구치 보존치료죠. 그래서 일단은 크라운 같은 경우 20만원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인내의 온내의는 15만원, 복합 레진은 5만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미노머는 만원 보장이 되고요. 영구치 치수치료는 일단은 개당 2만원씩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틀니 같은 경우는 100만원,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도 100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브릿지는 보철치료에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0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요 K생명은요, 틀니든 브릿지든 임플란트든 뭐든 다 100만원씩 보장이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한 개당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1년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1년 이후에. 모든 보험사는 2년이 지나야 100%지만 1년 뒤에 100%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다. 그래서 영구치 발치하면 한 개당 5만원씩 나오고요. 15년 만기가 되면 만기 축하금이라고 해서 50만원씩 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40세 남성 기준이에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15년 갱신인데, 아까 전에 26세 기준으로 18,300원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40세 남성 기준으로 4만 600원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틀니, 보철, 임플란트 모두 다 1년 이후에 100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1년 전에는 50% 5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영구치 보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만원, 크라운 보존치료는 20만원, 인내의 온내의는 15만원, 복합 레진은 5만원, 아마레간 글래스 아미노머는 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요. 영구치 치수치료비는 개당 2만원씩 보장이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지사항은요, 일단은 세 가지예요. 틀리 한 적 있냐? 1번에 틀리 하면 무조건 거절이다. 네, 틀리 한 적 무조건 거절이고요. 아니어야 돼요. 물론 틀리 한 적 있는데 아니로 가면 고지 위반이에요. 그거는 저는 추천을 안 해드려요. 두 번째는 예를 하든 아니오 하든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 문제 없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K02코드죠. 그래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충전치료나 보철치료를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그래서 예라고 해도 가입이 되고요. 아니오라고 해도 가입이 됩니다. 3번은 예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근데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또 고지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이랑 3번은 예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다. 자, 3번은요,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이죠, 잇몸병,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한 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이거는 엔드예요. 그리고 그래서 잇몸병이나 풍치로 발치를 했으면 거절, 발치를 안 했으면 이제 거절은 아니다. 그래서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앞으로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으면 모두 다 거절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볼까요? 치주염, 치료한 지 5년 이내에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임플란트, 브릿지, 잇몸수술,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치료 시
가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이나 치근 활택술, 톱밥술은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로 잘못 생각을 하는데요. 치근 활택술이나 톱밥술은 시술이지 수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근 활택술이나 톱밥술은 고지해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5년 이내에 치주 수술, 잇몸 수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조사 나왔을 때 이건 왜 고지 위반했냐, 보험금 못 나간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소파수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하든 안 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잇몸 절제, 절개, 잇몸 수술은 모두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하면 거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임플란트 한 개당 얼마요? 5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이에요.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시에 치아 한 개당 500만원, 보존치료죠, 크라우, 인레이, 온레이시에 14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이에요. 요렇게 네 가지를 가입하면 게임 끝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예요? 14만 7천원이에요. 14만 7천원. 그래서 A사는 임플란트 150, B사는 100만원, C사는 150, D사는 100만원. 요렇게 4개 가입하면 임플란트 1개당 500. 그 다음에 2개는 얼마예요? 1000만원. 네. 3개면 얼마예요? 1500만원. 네.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4만 7천원, 아니, 15만원이라 생각할게요. 15만원 곱하기 24개월, 2년 동안 유지하면 얼마죠? 대략적으로 360만원. 360만원 내고 임플란트 3개 하면 얼마예요? 1500만원이다. 1500만원에서 360만원 빼면 1140만원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3개 하면 1100 얼마죠? 아까 전에 40만원인가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거기다가 또 크라운 2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 140만원, 두 개 280만원, 세 개 420만원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40세 여성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그 40세 남성 기준이에요. 17만 5천원, 보철치료 한 개당 500만원. 자, 그 18만원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단순하게. 자, 18만원 곱하기 24개월이면 얼마죠? 네, 대략적으로 거의 뭐 200만원, 220, 한 400만원, 44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400만원 초반이라고 생각해 보면 440만원, 네, 그냥 넉넉 잡아. 440만원이면 일단은 임플란트 3개 하면 얼마죠? 3개 했을 때 초500이에요. 2년 뒤에 초500이면 440 빼면 얼마죠? 10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60만원이 일단은 이득이란 거죠. 여기다가 보존치료 크라운 2개 정도 있어요. 그 28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340만원. 네, 1340만원. 자, 134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보험료 이 정도 빼고 일단은 임플란트 3개, 크라운 2개 있으면 얼마죠? 134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3개 하면요, 한 개당 거의 1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3개면 거의 300만원 병원비가 나올 거고, 크라운 한 개당 50만원이니까 두 개면 100만원, 그 400만원. 400만원에서 1300 얼마 빼면 보험료 빼고, 그 다음에 보험료 빼고, 그 다음에 병원비 빼고 하면 거의 900만원 정도 이득이란 겁니다. 900만원 정도.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40대 기준으로 대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저 보험왕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40세 말고 50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50세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여성분들 보험료가 아까 전에 좀 더 비싼 14만원대인데 여성 기준으로 얼마죠? 거의 20만원 돈이에요. 네, 20만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어떻게 되죠? 네, 2인 4, 4, 8, 480만원이죠? 480만원. 보험료가 일단 480만원이에요. 480만원. 근데 50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0만원까지 안 되고
475만원까지 돼요. 거기다가 치조골까지 넣으면 520만원. 아예 그냥 다 짜투리 필요 없고 그냥 500만원이라 할게요. 그냥 500만원. 임플란트 한 개 하면 500, 두 개 하면 1000만원, 세 개 하면 1500만원. 1500만원에서 납입한 보험료 2년 빼고 그러면 대략 1020만원. 그 1000만원이라고 할게요. 네, 1000만원. 1000만원 보험금을 이득인 거고요. 여기서 또 보존치료 크라운 같은 경우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260만원. 세 개면 360만원. 두 개 있으면 260만원. 여기다 플러스 260만원. 그 1260만원 이득이다. 네. 1260만원. 근데 여기서 임플란트 세 개 하면 병원비가 300만원 든다고 했죠? 그리고 크라운 두 개 있으면 100만원. 두 개 있으면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1360만원 빼면 960만원 이득이다. 960만원. 보험료와 병원비 임플란트 3개값 크라운 1개값 빼면 960만원이다. 이득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